아니야, 잠깐만요. 아, 여러분 사람들 열심히 하세요. 좀 해드릴게요. 영장 실질 심사가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구속영장 피의자 신문을 마쳤죠.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고 지금은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동부지검에 도착을 했고요. 오전 심사를 마치고 외부에서 정식 입사를 한 뒤에 다시 법정으로 돌아와서 나머지 신문을 마쳤습니다. 이후 조금 전인 5시까지 영장 심사를 받은 뒤에 현재 동부구치소로 이동해서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사는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이 됐고 결과는 오늘 밤 늦게나 오늘 새벽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전 장관은 어떤 부분을 소명할지 묻는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자, 뭐 검찰은 이 김 전 장관이 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이 제출받은 과정에서 일부가 반발하니까 표적 감사를 지시했다.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한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흘려주면서 특혜 채용에도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런 행위가 직권 남용에 따른 인사 개입인지 아니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가 핵심이 될 겁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현 정부에서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밖에 관심이 높아 보이고요. 검찰은 소위 이제 환경부 문건이 김은경 전 장관에게 보고가 됐고 그 뒤에는 청와대에도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향후 수사 방향이나 속도가 상당히 영향을 받겠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중심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교체에 부당하게 관여했는지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 오늘이 며칠이야? 사실상 자신에게는 3월 25, 5일 사표 제출을 공한 사실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습니다. 그럼 장관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사표 내라. 직접은 아니고 아마 저 기조실장이요. 기조실장이요? 하경 기조실장이요? 청와대하고 상의해서 했습니까? 장관이 판단이요? 환경관리공단의 임명 권한은 사실 제게 없습니다. 네, 검찰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함께 친여권 인사 채용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 산하 신미숙 구명인사비서관의 소환조사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반면 오늘 김은경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다면 그동안 진행돼 왔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초 처음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 청와대하고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반박을 했잖아요. 김 전 장관의 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진 다음에 청와대에서 간단한 입장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중이죠. 네, 뭐 아시다시피 청와대는 김 전 장관의 영장이 청구된 지난 20일 당일에 김의겸 대변인이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분명히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고요. 이후에는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향할 수 있는 상황이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주저한다는 인상을 높이하려는 듯 언급은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김 전 장관의 영장 청구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는데요. 김명동 원내대표에게 이거는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공유하지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나요 너 혼자말 지금 하고 있잖아 너 금방 아니야 안 하고 있어 너 분명히 혼자말 했지? 아니 안 하고 있어요 분명히 너 혼자말 한 것 같았는데 금방? 아니 안 했어요 아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혼자 안 했어요. 정말로. 정말이요? 정말로 안 해요. 거짓말하면 절대 안 돼? 안 하고